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 피닉스, 댈러스가 모두 4승 2패로 시리즈를 잡아내며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이번 여름 브루클린과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경우에는 최대 5년 248밀리언 달러의 슈퍼맥스 계약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네요. 과연 브루클린이 어빙과 계속 함께 할까요? 그리고 어빙은 자신이 플레이하지 못했을 때 팀원들의 기분을 다운시킨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팀원들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네요. 니콜라 요키치는 이번 오프시즌 덴버와 5년 254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NBA 역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MVP에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거겠죠? NBA 사무국은 지미 버틀러가 했던 다소 불순한 세레모니에 대해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짤로 만들어 업로드한 마이애미 구단에게도 15,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잭라빈이 무릎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릎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50% 수준이라고 하며 이번 여름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운동 능력 감소에는 영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존 테머레이는 잭라빈이 샌안토니오로 합류하길 원한다고 하는군요. CJ 맥컬럼은 이번 오프시즌 뉴올리언즈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는 뉴올리언즈 선수로 은퇴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